너그 이거 아나? 옛날에 1985년도쯤에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이 서기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네 온 나라 전시가 술 때문에 완전 개파야. 예? 막노동하는 막시모프나 유치하는 교사하는 라리사나 이사일하는 디미트리나 이 노동자고 공무원이고 막 니네 할 거 없이 다 아침 대파람부터 일터에서 보드카 빨아 제끼는 건 기본이고 공허이고 역이고 막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디미리하게 있는데 완전 막 여가 소비에트 연방이 아니고 초폐 집합송이라 이라고 있으니 경찰들이 잡으라는 범인은 못 잡고 맨날 첫날 술 처먹고 자빠라지 나한테 치우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네. 아니 안 그래도 이 고르바초프라는 양바이 입만 열면 개혁 개방 노래를 부르던 사람인데 꼬라지가 이리 돌아가니까네 속이 다 뒤집어지는기라. 그래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 이 양반이 특단의 조치를 꺼냈는데 그게 뭐냐? 바로 반알콜 운동인기라. 1985년 7월 17일부터 40도 이상 넘어가는 술 가격을 이빨에 올려보고 술 파는 시간도 따로 정해갖고 오후 2시에서 7시까지만 팔게 만든 다음에 21살 미만 을라들은 아예 술을 못 사게 만드는 거지. 이것뿐만이 아니고 보드카 만들던 공장을 음료수 공장으로 바꿔보고 와인 만드는 포도밭도 싹 다 밀어가 제대로 된 술나우 군영이랑 군영은 다 막아보고. 아 근데 여기서 맥주는 빼고 맥주는 한 5도밖에 안 돼가 을라들도 마실 수 있는 거라서 그냥 내비뒀다 하더라. 아무튼간에 이리 해놓고 보니까네 알코올을 줄이니까 당연히 알코올 중독자 문제도 줄어들고 그렇다가 플러스로 소련 남성 평균 수명도 올라가고 집에서 할 게 없어가 그런가 신생아 출생률도 등달아 올라가니까네 고르바초프 이 양반은 됐다 바로 이기다 하고 계속 정책은 밀어붙였지. 근데 평범한 소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미치는 거야. 이 추번 땅덩어리에서 술 먹는 거 빼고는 딱히 할 것도 없는데 술 파는 가게는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아니면 그진 다 문을 닫아붙지. 막 2시에서 7시만 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술집 앞에서 매일매일 줄 선다고 난리 벚꽃이 피지. 술 가격도 개같이 올리갖고 거의 이틀치 일한 거랑 맞물까네 입에서 이 고르비 일말 완전히 딸발 왈가 하면서 쑥가쑥가 욕이 안 나올래야 안 튀나올 수가 없었다. 아무튼 그러다가 이 소련 사람들이 이 보드카를 대체하려고 찾아낸 게 뭐냐 바로 사마고이지. 이 사마고이 뭐냐면 옛날에 촌동네 할매 할배들이 심심하니까네 소일거리 삼아서 집에서 담가먹던 술인기라.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이 보통 시중에서 파는 보드카는 공장에서 만들어갖고 도수가 40도로 딱 정해지가 있는데 이거는 만드는 집마다 다 방법이 다르니까네 어떤 건 60도 어떤 건 90도까지 도수가 다 지맘대로라. 그래가 이거는 잘못 마시면 다음날 대가리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이 막 속이고 다베리 뿐다니까. 하여튼 막 이 만들기도 번거롭고 맛도 막 지맘대로라 평소엔 그냥 있는 거 사먹고 말지 취하라 이래 뿐는데 우여겐노 이제 사람들이 술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거라도 만들어 모여야지 하고 직접 담가먹기 시작한기라.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걸 또 누가 다 캐치를 했냐노 바로 소련 마피아들이라. 이 딱 보니까네 돈이 될 것 같거든. 그러니까 이 사마군 만드는 걸 공장화 해갖고 이제 소련 바닥에 완전 대밀주 시대가 열리뿐기라. 이 밀주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보통 이 술 도수 올리는데 설탕이 들어가거든. 그러니까네 이 설탕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퍼쓴다고 이 소련에서 한동안 아들 과자하고 사탕을 못 만들 정도였단다. 아무튼 그래가 술 관련 범죄율하고 막 다시 알코올 중독자 비율도 팍 하고 올라가니까네 당국에서 밀주 단속팀을 부랴부랴 꾸려갖고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우짜겠노. 그러다 보니까네 이제 또 웬만한 일반 사람들은 이 사마군도 맛보기가 힘들지뿐이라. 근데 또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 사마고이 막히니까네 뭘 하냐면 산업용 알코올에서부터 화장술, 향수, 로션, 광택제 막 살충제에서 접착제까지 이 알코올이 조금만 들어갔다 싶으면 여기서 알코올을 뽑아 물기라고 막 팍 분리를 해가 이거를 막 둘이 묶다가 하나는 눈이 멀어보고 하나는 죽어보는 적금 밀주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기라. 이 기껏 나라 함 살리보겠다고 반알코올 운동회가 얻은 건 별로 없고 오히려 막 소련 예산에서 제일 컸던 주르세도 못 거두니까네 막 예산도 꼬라박아보고 밀주 단속 때문에 행정력도 막 대규모로 소모돼보고 이 나라 돈만 완전 까먹고 있는 거라니까. 결국엔 보다 못한 고르바초프가 에라이 불량 고마치아부자 이래가 2년 만인 1987년에 반알코올법이 폐지될 수밖에 없었던기라. 참 이 나라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갑다 그자? 잘해보려고 하다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으니까 말이다. 안 그러나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. 아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이 박으로 찾아올게. 하여튼 봐줘서 고맙다. 에이?